진주는 치킨을 좋아해. 지금은 구미호대원. 전에는 의사위원. 봐라. 안간히. 최선이. 그냥 좋고. 된장찌개. 기유리. 센세이셔널. 지성탁. 닭백숙. 찜닭은 좀 자극적이어서 좀 백숙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다리 맛 저 몰라요. 패스. 패스. 겨울에 에어컨. 저 추위에 좀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애인이 내 험담하기. 오래됐을 것 같아요, 친구가.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슈토피아 나무 늘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눈 사이가 좀 멀고 그런 캐릭터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시야 각도 넓고요. 꽤 좋아요. 제 이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강렬한 이름이 갖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 이범수 선배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을 나열해 주셨고 아스달 연대기라는 작품을 할 때 써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황이라는 네, 활동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보고 되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었고 설경구 선배님한테 무작정 못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 작품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독님한테 열심히 어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신주라는 임무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너무 따뜻했고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자신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동욱 선배님하고 새벽에 요리하는 씬이 있었어요. 상황만 가지고 모든 걸 애드립으로 들어가자.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헤매고 있을 테니 신주가 와서 거들어주고 캐릭터답게 뭐라 하고 결국 요리를 완성시키자 아침을. 그래서 슛하고 나서 상황극처럼 끝까지 갔던 거예요. 하면서도 재밌었고 김용지 배우의 큰 장점은 매 테이크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쩌면 받는 배우 입장에서도 신선하게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김용주 씨와 함께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된 것 같아요. 이연님이라는 대사와 유리 씨가 울지 않았으면 해서라는 따뜻한 대사요. 그냥 이연님은 이연님! 뭐 이런 톤으로 잡고 유리 씨한테 했던 대사는 유리 씨가 울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톤으로 잡고 이게 좀 온도차가 있게 잡았어요. 제가 표정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잘 기억은 못하지만 그냥 그 순간에 충실해서 그런 눈썹 떨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같은 점은 건강한 에너지, 유쾌함 이런 것 같고 다른 점은 제가 사실 신주처럼 그렇게 유접은 아니고 그리고 수다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좀 점잖은 편인 것 같아요. 맞나요? 점잖나요?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사진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인물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목표 지점이나 지향해야 될 점 그리고 주안점을 둬야 될 점 연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놓는 편이에요. 일단 집에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경우라면 노트에 적어놔요. 그리고 그 노트는 집에 있고 보통 그냥 다니다가 힌트를 얻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많이 적어요. 구미호대원은 혼자 보기 미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혹시라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흙 냄새를 좋아하고 나무 옆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 냄새를 맡아야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번에러 캠핑을 지금부터 조금씩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다녀왔고. 네. 의사유아는 지금 한 지 조금 지났기 때문에요. 근황 토크라든지 잘 보고 있다, 뭐 격려, 칭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지금 금유대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막 보내기도 하고, 드라마 하면은 모니터 뭐가 재밌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자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감각적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터무니없지만 라면 물도 저는 그냥 물 틀어서 라면 3개 정도 물 맞추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아주 정확하게 맞춰요, 저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끓이면 더도 덜도 말고 딱 3개만큼의 물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슛 들어가기 전에 햄스트링 스트레칭 되게 많이 해요. 허벅지 뒷부분이 유연해야 좀 편안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늘려서 계속 늘리고 있어요. 한 1, 2분 정도. 일어나서 좀 릴렉스 되면 슛 들어가면. 오, 이걸 어떻게 넣는지 무슨 말. 그거 유머 코드인 것 같아요. 별거 다니는 웃음에도 잘 웃음 지어줄 줄 아는 친구. 그리고 정신이 건강한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으로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이상은 그 선생님이 강변가요제에서 데뷔했을 때 그 담다디로 너무 좋더라고요. 아티스트 같았어요. 그래서 노래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는데 삶은 여행이라는 곡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치킨 노래 제가 개발했거든요. 진주는 치킨을 좋아해. 비가 와도 치킨을 먹지. 눈이 와도 치킨을 먹지. 하루 일일일 치킨. 진주는 닭다리 좋아해. 나도 먹을 줄 알아. 그런데 닭다리 먹을 수가 없어요. 이연님 제발 닭다리 좀 그만두세요. 유리 씨는 괜찮아. 두 개 다 줄 수 있어. 나는 퍽퍽살도 괜찮아. 신주는 치킨을 좋아해. 비가 와도 치킨을 먹지. 눈이 와도 치킨을 먹지. 눈이 와도 치킨을 먹지. 유리와 함께 치킨을 먹지요. 한 근래 1, 2년 안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크레이지 하트라는 제프 브리지스라는 배우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컨트리 가수였었고, 지금은 나이가 들고 퇴물이 돼서 작은 바, 술집 같은 데서 공연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해요. 그런데 아직 뭐 어떤 그 나이 든 아저씨의 꺼지지 않은 불씨, 사랑, 그런 것들을 되게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그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연장선도 있을 것이고 그걸 좋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에스콰이어 코리아와 함께한 황이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주셔서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구미우디언 아직 사회에 남겨두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재밌으니까요. 끝까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이었습니다.